아, 카메라 벌써 부담스럽다. 와. 덥진 않아요? 덥진 않은데 땀날 것 같은데. 저 알려줘야 돼요. 중선 어떻게 하는지. 이렇게 해서 손끝이 네. 눈썹 끝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손등이랑 손바닥이 안 보이게 딱 일자 같아요. 충분한 같이 해주세요. 퍼즐 저작을 명받았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충성 서진수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. 박수. 네, 오늘은 서진 선수를 모시고 큐택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서진 선수 오늘 저와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. 네,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네, 서진 선수. 네. 어때요? 드디어 전역을 했어요. 일단 엄청 홀가분하고요. 좀 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이런. 네.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였으니까. 근데 저는 좀 빠른 나이에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좀 어린 나이에 군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득이 될 것 같아요? 그때 저 군대 가기 전에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.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죠. 바다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제 자신한테. 네. 근데 감독님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군대 가서 그래도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다. 그때 많이 힘들어했잖아요. 네, 엄청 힘들었죠. 경기도 못 뛴 것도 못 뛴 건데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자신이 없고 축구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가지고. 네. 인터뷰를 하나 한 걸 봤는데 네. 이제 본인이 군대가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했잖아요. 네.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? 물론 제주에도 좋은 형들 진짜 많은데 상무에서도 이제 동료 선수들 보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도 엄청 많고. 아, 그렇죠. 근데 그런 형들 이제 옆에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개인 훈련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옆에서 따라하다 보니까 저 제주에 있을 때 웨이트를 안 했었는데 좀 상무 들어가서 특히 규성이 형 보면서 좀 많이 느꼈죠. 규성이 형이 막 그런 말도 많이 해주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막 말해주더라고요.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진짜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좋았던 점은 다 운동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.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. 그래서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이제 제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반대로 안 좋은 점은 일정이 똑같으니까 항상. 아, 너무 좀 쳇바퀴 돌듯이. 네. 그리고 이제 뭐 제주에 있으면은 뭐 앞에 나가서 카페라도 가서 뭐 커피 한잔하고 할 수 있는데 부대에서는 계속 생활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. 김천 상무 소속으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팀으로 맞이했을 때 그때 기분은 좀 어땠어요? 아니 그냥 선수면 당연히 이기고 싶죠. 이기고 싶은데 네. 그때는 그냥 아 뭔가 경기에 들어가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컸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. 그렇죠. 근데 항상 제주랑 할 때는 저한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. 항상 제주랑 할 때만. 네. 아쉽긴 많이 아쉬웠죠. 뭐 제주 팬분들한테도 저가 뭐 군대인 동안 얼마나 성장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인데 네. 많이 뛰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동서 형이 또 잘 챙겨줘가지고 제가 좀 적응 빨리 했던 것 같아요. 그쵸. 우리 제주에서 같이 있었었잖아요. 네, 맞죠. 그래도 같이 뛴 정이 있다고. 네, 맞죠. 그렇게 많이 챙겨줬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서진수 선수가 그걸 이동수 선수에게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윤성 선수를 좀 괴롭혔다는. 아니 근데 이게 소문이 이제 그 김천에서부터 날아왔어요. 바로 이제 강윤성 선수의 입장은 서진수 선수가 계급 사회에 빠져서 아주 나이도 어린데 형을. 아니 그게 좀 네. 아니 윤성 형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분명히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네. 저가 뭐 말하면 엄청 빨리빨리 하고 말도 잘 듣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막 저한테 그 말 아 이건 나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가 뭐 말하면 아 진짜 막 혼잣말로 아 제주 가면 안 만날 것 같나 막 얘기를 똑같았어요. 네, 막 그러더라고요. 네. 윤성 형 친했으니까 장난 많이 쳤죠. 그 윤성 선수가 제주 가면 안 만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이제 서진 선수가 자. 뭔지 알 것 같은데 너 전역 못한다고. 맞아, 맞아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. 아, 근데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네.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좀 화나더라고요.
지금 한참 앞이 깜깜할 텐데 벌써부터 막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. 강현수 선수가 이거 꼭 보겠다고 했거든요. 진짜 자기 꼭 지켜볼 거라고 서진수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. 무조건 네. 이거 보고 나면 저한테 막 욕할 거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강윤성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겨볼까요 우리? 자기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아, 여기 보고 네. 윤성아라고 해요? 거기 군대에서? 아니요 군대에서 뭐라고 해요? 뭐 강윤성 일병이라 하죠. 아 강윤성 일병? 네. 네 그렇게 한번. 아 이거 후폭풍 좀 클 것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윤성 형 좀 뒤끝 있어가지고. 아 괜찮아요. 제가 시켰다고 할게요. 강윤성 일병 나중에 나와서 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 걱정이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군 생활을 하면서 무료하잖아요. 맨날 일상이 똑같고.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좀 아이돌에 열광을 하고 그러는데 아, 그렇죠. 서진수 선수는 군 생활에서 활력소가 뭐였어요?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했었죠. 제주에서 같이 있었던 뭐 친구들한테 많이 했고 어느 순간 안 받더라고요. 누가 안 받았어요? 누가 제일 스킨 많이 했어요? 그때 윤성이 형도 좀 많이 안 받았고요. 아 정말? 네. 규혁이 형도 초반에 받다가 이제 안 받더라고요. 아... 그리고 또 그냥 일반인 친구들한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친구들이 다 일반인 친구들이어서. 근데 본인은 이제 전역자로서 군대 안 갔다 온 형들을 보면 좀 어때요? 뭐 행복하죠 뭐. 아니 저는 다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. 아 얼른 다 살았네.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쁜 경험이 아니니까. 그쵸 너무 성장시켰잖아요 군대가. 저 그래서 요즘 봉수형 좀 많이 놀리거든요. 싫은 척 하면서도 저가 막 팁 같은 거 알려주니까 네. 잘 듣더라고요. 돌아온 자의 이제 각오를 한번 들어봅시다. 저 군대 가기 전에 좀 어린 선수라는 이미지가 엄청 셌잖아요. 맞아요. 항상. 제주 유스 또 이런 느낌이 강했었어가지고 저 못해도 뭐 어리니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 아직은 뭐 22세 그게 룰이 적용이 되지만 네. 이제는 그냥 팀에 좀 없어서는 안 될 선수 뭐 이렇게 좀 팬분들한테 그렇게 좀 감인이 네. 되고 싶은 마음이 네 그렇죠. 마지막으로 서진수 선수가 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해주세요. 제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군대에 다녀왔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서진수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남은 제주 경기들도 경기장 찾아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또 어떻게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렇게? 어, 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! 그만. 다시. 충성!